신명기 34장 9절. 오늘은 특별히 안수를 통한 기름 부음의 전수,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너무 놀라운 강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신명기 34장 9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요새에게 안수하여 했으므로 그에게 지혜와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돈하고 복보단 종을 단에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홀로 뜨지 마시고 오직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압도하시고 정복하시사 우리에게 증거되어야 할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 때 가슴이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그런 능력이 전이되는 하늘의 권세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그럴려니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아.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로 영광. 그럴려니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믿음이 오지 않으면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해보라고 해도 믿음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데 믿음의 배짱 가지고 선포하는 순간에 어둠의 영들은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능력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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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럴려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 강의식 교육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칠판을 두고 자 적으세요. 자 밑줄 땡, 돼지꼬리 땅 이렇게 하면서 강의하는 것 있죠. 이건 강의식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도제식 교육이 있어요. 이건 예체능 교육입니다. 직접 실천적 교육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인격을 교육하는 것, 이게 멘토링 교육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또 하나의 교육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수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전수하는 교육이에요. 에게 그게 무슨 교육이야? 아니 그런 교육이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지혜의 영이 들어가는데 강의를 한다거나 도제식 실천적 교육도 아니야. 그냥 안수를 하나 하는데 안수 하나로 그냥 교육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들어갔다. 이게 임파테이션입니다. 이게 교육법이 하나예요. 예, 그건 너무 간단한 것 같죠. 예. 그렇죠? 이거 칠판 두고 계속 강의를 해서 그 머리에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머리가 좋으면 잘 들어가겠지만 안 들어가면 반복해서 새기듯이 집어넣어야 되고, 그렇죠? 도제식이란 것은 실천적 훈련적이니까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예? 이 영적 지혜를, 예, 영적 지식을 집어넣는 데는 안수 한 번으로 끝내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봐요. 신명기 34장 9절.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눈의 아들 요새에게 안수하였으므로, 뭘 하였으므로?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러니까 안수하기 전에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눈의 아들 요새에게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있던 지혜가 그대로 요새에게 그대로 다운로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수를 통한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영적 리더십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리더십. 리더십은 사람을 끌고 다니는 힘이죠. 그런데 이 안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모세에게 있는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그리에 들어가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게 거기에 모든 지혜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화력, 영감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노이티드 그 인스피레이션,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의 영감, 이것이 AI라고 그랬죠? 어노이티드, 기름 부음 받은 거죠. 예,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AI가 지금 4차
혁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져다주는 이 인공지능 혁명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신령한 힘이 바로 영적인 AI라 그 말이에요. 영감적 기름부음. 그것을 받으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은 구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5절로 17절 김하영 아나운서 마이크 준비됐습니까? 읽어주세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이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물세례만 받았다는 거죠.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믿을 때와 받을 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도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 네. 우리가 다만 물세례만 받았을 뿐입니다. 이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하나의 액션이 우리 눈에 띄죠. 그게 안수함에라는 말이 이렇게 눈에 띄게 됩니다.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은사가 나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수자가 피안수자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안수자가 안수함에 피안수자가 성령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령을 부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해가 뜨고 진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는 맞기는 맞는데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해가 왜 뜹니까? 왜 지고? 그것은 과학적 표현이 아닌 거예요. 네? 자전과 공전에 의하여 해 주변을 지구가 도는 거죠. 자전과 공전을. 너무 어려워? 그렇게 얘기하기는 맞는 거예요. 해가 왜 지고 뜹니까? 그거는 문학적 상상이고 사실은 기상청에서 그 말을 써요. 그런데 그걸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안수자가 하는 것이고 피안수자가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 안수자가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는지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에? 마치 안수자를 통해서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인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안수하는 사람은 주님의 도구일 뿐, 매개체일, 중보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위대한 교육식, 안수를 위한 지혜의 영이 들어가는 이 위대한 교육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도서관에서 불 켜고 날 밝히며 공부한다고 해서 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와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의 안수를 받으면 그 사람이 도서관에 365일 안 공부하는 것보다 단 한 시간에 다운로드가 임해서 세상 모든 이치를 다 알게 되는 깨달은 사람은 박수로 영광을 돌려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강대상에 묶어놓으면 설교를 못해.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자, 10장 4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할 때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 선물은 당신이 지금까지 받아본 어떤 선물보다도 귀한 것이고 그것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파테이션이란 말은 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전이 된다는. 여러분 강화에 돼지 한 마리가 예, 콜록콜록하고 있어서 뭔가 봤더니 돼지 열병인 거예요. 한 마리가 돼지 열병이었으면 그놈 죽이면 되는데 그걸 발견되는 순간 강화 김포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북한에서 돼지 열병 멧돼지가 걸려가지고 강화로 넘어온 거를 강화의 돼지가 전염이 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게 멧돼지가 원인이었어요. 근데 그 멧돼지나 집돼지나 같은 돼지니까 바이러스가 같이 유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전이시키지 못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살해해버리잖아요. 네? 돼지 살해해버린다. 그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그렇게 강한 것처럼 네. 이 하나님의 성령도 불길처럼 타오른 거예요. 막 불이 이렇게 설악산에서 저번에 불이 났을 때 불이 어떻게 번졌냐면 예? 그냥 불이 그 봉우리와 봉우리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샤 바람을 타고 얼마나 빨리 날았는지 이게 이 그 산에 있는 짐승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통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불이 빠르게 번지는데 성령의 불길도 그렇게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임재하심, 네, 내적 증거와 예적 증거가 있습니다. 다 같이 내적 증거. 자막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내적 증거를 함은 구원의 확신, 다 같이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면 구원은 아주 흔들림 없는 확신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확신, 너무나 큰 확신이기 때문에 옆 사람이 예, 그 확신 앞에서 너무나 확신을 주장하니까 어떻게 흔들 수가 없구나 저놈은. 예, 그래서 오히려 예, 그 앞에서 존혹이 들 만큼 확신을 갖습니다. 두 번째, 그거 지워주면 안 되죠. 예, 기쁨과 평안, 다 같이 기쁨과 평안. 말로 다할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말로 다할 수 없는 평안.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도 주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음이 감사하다 이러면서 오히려 뜨겁게 찬양해버렸던 바울과 실라. 어떻게 그 사람을 감당하겠습니까? 그 기쁨을 어떻게 뺏어가겠습니까? 성령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받으면 기뻐요. 예. 성령받으면 내 안에 막 그 환희와 기쁨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과 헌신인 거예요. 예. 어쩌면 당신의 열정은 꺼지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예? 붙여둔 그 불은 꺼질 수 없는 불인 거죠. 그 성령의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타는 열정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헌신이 끝까지 헌신하다가 꺼져버리는 헌신이 아니라 끝까지 타오르는 헌신. 아멘. 그런 헌신은 바로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오는 헌신인 것입니다. 그냥 자기 신념에서 나오는 것은 어느 순간 타오르다가 확 꺼져버려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냉기가 흐르는 거예요. 예. 절대로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지층안의 사랑과 순종. 저 사람이 과거에는 굴림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겸손해지는 거야. 너무나 겸손해지는 거예요. 에? 그 사랑을 어떻게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그런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성령 받은, 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남을 위해 죽어지는 심장이에요. 남을 위해 쏟는 심장이거든. 찢어서 쏟아버리는 사랑 심정이. 그래서 바로 순종과 사랑. 네.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방언이 나타나죠.
그리고 가장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장례식에 수원에 있는 장례식 갔다 왔는데 한 시간 반 걸리고 오는데 한 시간 반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같이 가는 분들하고 오늘 금요 이렇게 우리 기도회 때 트는 음악을 가지고 와서 차 안에 크게 틀어놓고 계속 방울 기도하는 거예요. 예? 갈 내내 기도하고 또 오는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시간 기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행이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겠어? 안 피곤하겠어? 하나도 안 피곤해. 방언 기도를 예? 가면서 한 시간 반 하고 오면서 한 시간 반 같이 했어. 내가 앞에서 기도합시다.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예, 지금 장례에 갔다 막 도착한 거거든요. 예, 하나도 안 피곤해요. 방언 기도를 하면 내 영이 예, 그 잠자는 세포를 다 깨워요. 예?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지혜의 영이 강하게 임합니다. 죽은 내 세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제가 2020년에 가장 최고의 목표는 우리 성도들을 기도의 지성소로 데려가는 것이다. 성막들에서 그냥 샬라샬라 하던 사람들을 이제 지성소로 데리고 들어간다 내가. 에? 이게 내 최대의 목표인데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야. 그리고 그 깊은 기도에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모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앉기만 하면 기도하고 서기만 하면 기도하고 울기만 하면 기도하고. 에.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깊은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그 영광 앞에 섰는지 그 얼굴이 수건을 가릴 정도로 빛이 나니까 예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외적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엄마, 내가 지나가기만 했는데 귀신이 드러나는 거야. 엄마, 에? 그냥 손잡고 기도했는데 그냥 낫다고 그러는 거야. 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자, 성령 받은 사람이 신학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전문가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신학을 하면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전문가요. 근데 신학을 안 했는데 예, 성령 받은 사람을 기름부 받은 비전문가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기름부 받은 비전문가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아멘. 근데 기름부 받지 않는 전문가들이 많은 교회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 공동체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 주장이에요.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인본주의를 말하지 않거든. 화려한 신본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믿으면 능치부담이 없는 것이야.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그런데 기름 부음 받지 않는 전문가들의 집단들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바로 지 때문이 너 때문이 따지고 싸우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되냐 기름 부음 받은 전문가와 비전문가들이 우글거리는 교회가 돼야 돼. 코뿔소 때가 바로 그런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란 박수로 하나님 경관 그리그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잠들어 있을 때 안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것을 불일듯하게 하겠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에 말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자, 김하영 아나운서 그리고 회중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보세요. 나의 안수함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그대들에게 안수를 함으로 통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사도 바울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를 너희들에게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에?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나에게 있는 은사를 너희들에게도 다시 불일듯. 이 말은 과거에 불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은사가 사용됐던 사람이 있는데
은사가 소멸되거나 쇠퇴되거나 잠자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내가 너에게 안수함을 통해서 너희 속에 있는 은사를 불릴 듯 하겠다 이거야. 깨닫는 사람은 박수를 영광. 그러리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말이야. 에? 그래서 여기서 예, 로마서에서도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1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데 이거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이것을 임파시라고 그래. 그래서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겠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는 그냥 우리가 은사가 있어서 그걸 자랑하고 자랑으로 삼고 내가 좀 신령한 사람인데 이렇게 목에 힘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신령한 은사는 곧 나를 경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경고하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죠. 예. 네. 그래서 바로 이런 이 안수라는 것을 통해서 은사가 임파턴 제기도 하고 잠자던 은사가 이미 받았던 은사가 불일 듯하게 다시 일어나서 사용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적어도 이 교회 찾아오신 분들은 과거에 은사쯤 받았던 사람들이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건 상관없어요. 오늘 이 집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집회인 거 아시겠죠? 그죠? 다시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는 집회. 아멘. 잠자는 영성을 깨우는 집회요. 아멘. 신령한 은사가 부어지는 집회요. 그래서 여러분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이따가 우리가 기도를 이제 어제는 1시간 20분 했는데 오늘은 1시간 40분만 하려고 그래. 2시간 하려면 도망가 버려 다들. 그래서 조금씩 늘리면서 개구리 전법을 써야 돼. 개구리 삶는 전법을. 그래서 2시간 금방이네. 2시간을 했더니 아주 얼굴이 환해지고 내 심령이 막 개운해지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깊은 기도를 드리면요 이 죄의 찌꺼기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죄 속에 찌꺼기가 올라오니까 죄 속에 숨어있던 그 귀신들이 드러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뜨겁게 통성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드리다 보면 여러분 귀신들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 떠나고 영적으로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냥 클리닝을 하는 시간인 거예요. 예? 여러분이 클리닝이 돼야 그 영혼의 말씀이 심어도 심겨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지. 그 안에 마귀식이 드글드글 가되고 말씀이 들어가면 아멘 해서 들어가서 확 쳐먹어버려. 그 속에서 귀신들이 그러니까 뿌려도 소용없는 게 목회자들이 낙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도 할 건가. 이렇게 목숨 걸고 말씀 전했건만 그렇게 은혜 충만 아멘 아멘 하더니 나중에는 또 완전히 할렐레. 할렐루야가 아니고 헬렐레야. 그럼 되겠어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속에 악한 영이 있어서 말씀을 꼴딱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심령이 옥토가 되질 않아. 그러니까 강의실에 앉아서 신학생들 이 강의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제가 말입니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사람 석좌 교수 아니면 그렇게 주입식 교육한 그 교육이 그 사람을 영적 세계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더 가슴이 아주 딱딱하고 냉랭한 가슴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감이 파고들 자리를 못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어 덮개가 열어지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교육을 왔어요?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 성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그가 한 번의 설교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지혜에 대한 임파테이션이요, 은사에 대한 임파테이션이요. 그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그리 할렐루야.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녔습니다. 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불을 끄집어내리고 그 엘리야가 얼마나 그 위대한 선지자였는지. 그래서 이 엘리사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엘리야를 바짝 쫓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너무 붙쫓으니까 아니 화장실 갈 때도
놓치지 않겠다고 쫓아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 지금 발을 좀 가리우러 간다. 예, 수준 있게 얘기하잖아요. 발을 가리운다 말해, 그죠? 예. 그런데 그 옆에 화장지 들고 서 있을게 허락해 주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는 없지만 내가 볼 때 그렇게 예? 그 놓치지 않고 바짝 예? 그 옆에 붙어서 따라오니까 도대체 네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도대체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당신의 영감의 갑절입니다. 그냥 당신의 영감을 달라는 게 아니요, 영감의 갑절을 달라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네가 하나님이 나를 취하는 것을 네가 본다면 네 소원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더 부르켜요. 또 언제 취할지 모르잖아요. 에? 잠을 자도 눈 반쯤 뜨고 자. 에? 아니면 언제 하나님이 밤에 자는데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냥 날 새는 거죠. 어떻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든 영감의 갑절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엘리사와 엘리야가 활동하는 것이 나오는데 엘리야의 시대가 지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나오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해대 바람으로 엘리야를 쫙 데리고 가는데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니까 바람만 볼 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막 엘리야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겉옷이 촥 떨어지는 거야. 에?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 두루마기죠. 두루마기가 팍 떨어지는 거야. 그것을 가지고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빨리 가서 요단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확 쳤더니 요단강 이리저리 갈라지는 거야. 그것은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영감이 전이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전이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우리 세상식의 도제식이나 주입식이나 강의식의 교육이 아닌 안수나 이런 어떤 임파테이션,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이되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혜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박영민 목사에게 있는 기름부음, 아니 저에게 있는 기름부음의 갑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험한 세대에 마귀가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더 악랄하게 집어삼켜자를 찾고 활동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이전 시대보다 더 영감의 갑절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 군대 가면 나 군대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근데 요즘 군대 애들 또 그렇습니다. 야, 애들 빠졌어요. 나 군대도 이런 안 하는데. 계속 그러면 군대는 얼마나 빠졌지? 고기가 계속 빠지는 거지. 예. 네. 그런데 아이고 애들이 속 썩인다는 얘기는요, 태초부터 했어. 태초부터 지금껏 하고 있어.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 그리스 김이 이쪽으로 온다. 내가 찬양 좀 하면서 강의 좀 하려 한다. 그리스 김이 좀 아파. 내가 18분을 부른 노래가 좀 있어가지고. 자, 빨리 와. 여러분,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아멘.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니까 날이 갈수록 영감은 갑절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악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이란의 그 혁명 지도자 한 사람을 바그다드 공항에 가는 그 최고의 지도자를 미군 드론이 가서 공격해서 작살내버려서 아예 그냥 아주 그냥 가위가위 찢어버렸어요. 이란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군사혁명 지도자.
그러니까 3일 동안 애도 기간 한 다음에 이 피해 복수를 하겠다 그랬어요. 2020년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란 사람들은 큰 사탄은 미국이고 작은 사탄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 저 사탄을 이 미국과 저 작은 사탄 이란을 이스라엘 두 개를 없애버리면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20년 2020년 초반쯤에 피해 또 전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저는 2020년이라는 이 해가 저는 정말 기대가 돼요.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고 난 잘 몰라요. 또 언제 오신다는 얘기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2020년 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한 명도 안 해. 아파트 그냥 받았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저는 그 5780년인가? 아니죠. 맞죠. 5700 유대력으로 578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5780년 해피 뉴 이어. 근데 그렇게 내가 이제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나한테 새해 인사를 했길래 그것을 보내 드렸어요. 그랬더니 5780년이 뭐예요? 나한테 이제 질문이 왔어. 아까. 예. 그래서 이제 5780년은 유대력이란 건 내가 아는데 뭐 뜻을 저에게 요구를 하니까 내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이 5780년 영적 의미는 나팔을 불린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에? 나팔이 울린다 이런 뜻이 영적 의미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예, 그 언어의 모든 게 다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예, 숫자에도 의미가 있고. 근데 5780은 나팔이 불려온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나팔절은 뭐라고 그랬죠? 가을 절기. 이방인 교회를 들어올리는 나팔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020년은 굉장히 우리 중요한 해입니다. 예.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여러분 내가 진짜 거룩한 신부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아멘. 깊은 내 그 영혼 깊은 곳, 내 육체 그 깊은 속에 숨겨져 있는 지약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욕망들을 끄집어내서 작살을 내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진실로 거룩한 신부로 2020년을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저는 정말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고 또 2020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민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이번 주에 이제 등록하실 가정이 이제 저에게 목사님 최근에 저에게 각각 따로 우리 가족들에게 휴거를 나팔이 쫙 불려지고 올라가는 휴거의 그런 그 환상들을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에 대한 그 갈망, 그 휴거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는데 어디에도 휴거에 대한 설교를 안 해주는데 그래서 휴거에 대한 설교를 검색하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색해서 이제 유튜브를 계속 듣다가 야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온 가족이 와서 몇 주간 집회를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결정을 했어요. 가족회의를 하고 우리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들림받자. 박수 한번 쳐줘요. 그러리거니 할렐루야. 그 어제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뭐 식사하러 갔다 오니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라고 그러더래. 입원하라고 그래서 입원을 했대요. 고려병원에. 그래서 어제 밤에 이제 이렇게 다 잠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집회가 꽉 이렇게 차 있는데 입추에 접시 교회 영혼들이 차 있더래요. 근데 내가 이제 불구스름한 옷을 입었대요. 이 옷 같아. 그래서 일부러 내가 이 옷을 입고 왔어. 응? 불구스름한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선사가 날개를 펴고 나를 딱 경고하더라는 거야. 선사들이 쫙 날개를 편 채로 내가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쫙 선사들이 나를 이렇게 쫙 경호하는 그 환상을 보고 딱 깼을 때 너무 기분이 좋더래.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이친아 권사님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몸이 그냥 날아갈 듯하 그냥 다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어젯밤에 막 한 시간 또 막 우리 성도들과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 꿈속에 또 환자들의 침상에 천사들은 갈지어다 막 제가 명령을 했거든요. 탁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그걸 보지 않아도 그것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천사가 활동을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예. 나도 가끔씩은 천사를 보지만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라고 보내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올해는 능력 받아야 됩니다. 마귀를 이길 힘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킨 놈이라거든.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냥 예? 바닷가의 모리아처럼 그렇게 많은 어둠의 영들이 예? 새카맣게 이 민족을 덮고 있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안을 떴다면 그게 보일 겁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식의 힘이 아닙니다. 예? 경제의 힘도 아닙니다. 오직 기도의 능력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능력 주시네. 우리 두 손을 먼저 들고 찬양하면 아시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능력 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능력 충만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고쳐주시네 고쳐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치료 충만하네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능력 주시네 능력 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능력 충만한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응답 주시네 응답 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응답 충만한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성령의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있는 모든 부여와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업하는 분은 재정의 기름분 받으라고 그래. 재정의 기름분 받으면 내가 어떤 재정적인 어떤 그런 전공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재정이 나한테 복종을 하는 거예요 에? 이걸 슈퍼내추럴 초자연적 파이낸셜 오너이팅이라고 그래요 슈퍼내추럴 재정의 기름붐이에요 이 기름붐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재정의 기름붐을 부어주셨어요 아시죠? 이 민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시기 위하여 이 민족에게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해 예.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민족 가운데 먼저 뭘 했냐면 재정의 기름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젠버그라고 하는 유대인 거상이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을 새마을운동은 무슨 에? 무슨 주먹같이만 합니까? 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증을 서서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이 보증을 서느냐고 이승만 대통령 에? 프란체스카 부인이 프란체스카와 친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예. 그 어마어마한 국가 채권의 보증을 쓰고 어마어마한 재정을 돕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민족이 재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불가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재정의 기름부음을 민족적으로 보여주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막 일어나는 동안 일본을 스톱시켜버린 거예요 20년 동안 일본은 잠잤어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을 확 키웠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보진 않을까요? 가보시면 이번에 2월 17일 날 제가 일본을 가는데 우리 학생들 데리고 예, 그때 저 따라붙을 분 따라붙죠 예, 일본에 가면 모든 게 이제는 한국을 따라합니다 예, 과거에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했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앞섰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민족에게 치유의 영을 부어주셨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개인적으로 초자연적인 바네시형 어노이팅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는데 그건 뭐냐면 성부의 기름 부음, 다시 말해 성부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오늘 저번에 지난주에 왔던 우리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님 부부가 왔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어디에 있느냐고 하니까 그 애들 셋하고 조그마한 오피셀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좋은 집으로 옮겨드릴까? 그랬더니 아 괜찮대. 나흘만 있으면 아프리카 가야 되고 이미 계약도 됐는데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젯밤에 제가 집회하고 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머니가 그 경상도 쪽에 그 시골에 사시는데 다리가 뭐 다치셔가지고 제가 한 20일 돌봐야 되겠는데 집이 필요한데 그때 얘기하셨던 거 효력이 지금도 됩니까? 그렇게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내가 집회 중이니까 내일 저녁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아침에 내가 전화를 했어. 근데 뭐냐면 그 인천 송도의 한 권사님이 김치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김치 양념. 이번에 아프리카 갈 때도 그분이 공항으로 김치 양념을 20kg로 가져왔어요. 그걸 그 플라스틱 박스에 8박스에 딱 넣어 박스에 넣어가지고 딱 20kg 딱 한 마리 20kg 이상 되면 모호차지 내야 되니까 딱 20kg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는 전화만 하면 20kg를 공항에 딱 배달을 해주는 거야. 양념만.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어딜 가도 배추는 있거든. 시장 가면 다 있습니다. 예, 미국 배추 없는 줄 알아?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배추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배추가 막 성글고 그러진 않아. 좀 이렇게 그렇지만 같아요 배추가. 그거를 치소해서 잘라서 우리 도망가지 말고 앉아 있어. 그레이스가 왜 그래?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그 배추를 보면 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6일 동안 있기로 했는데 뭐 부모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없대. 그래서 15일 동안 거하게 했는데 거실이 얼마나 예쁘고 방 두 개 딱 꾸며가지고 아예 자기 딸이 집 사준 거 두 채인데 한 채는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면 거할 곳이 없어요. 이 친척들 집는 거 눈치 보지. 이제 다 집 정리하고 아프리카 어디 다 가버려가지고 한국에 오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모텔이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친척 집에 가는 것도 한두 일이지.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죠. 그리고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그거 하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그 선교센터를 우리가 명색이 많은 교회 선교사님 우리가 돕고 원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면 다 나한테 전화를 와요. 목사님 저 한국에 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좀 어디서 계세요?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이래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너무 많이 미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야 근데 그 권사님은 마치 비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냉장고는 꽉 맛있는 거 채워놓고 마음껏 해먹게 만들고 거실은 뭐 아니 막 최고의 인테리어를 해놓고 그렇게 딱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부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니까 딸들이 집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거 김치 싣고 공항 가려면 차가 삐까삐까 해야 된다면서 트렁크 넓은 걸로 딱 대형차를 또 딱 사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러려고 하면 하나님이 또 그 미러클 머니를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 이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미러클 머니를 주신다. 현우야 이쪽으로 와. 그래서 우리 찬양 한번 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 재정의 기름 부음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부여해지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재정을 이제 사용하겠다는 마음이 들 때부터 이제 그 기름 부음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의 재정의 기름 부음을 줬다고 저는 믿고 제가 재정 강의를 하는데 그 평신도 그 예수전단 간사 김미진 간사님 그리고 박영민 목사가 목사로서는 최고의 재정 강사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 아시겠죠? 네, 김미진 강사와 박영민 목사가 재정 강사로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재정 강의를 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지만 또 저처럼 또 말씀을 또 전하는 목사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김미진 간사님의 재정 강의 듣고 은혜 받으신 분들이 또 뭔가 좀 더 깊은 걸 알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또 제 강의를 듣다가 저를 찾아오고 정말 놀라운 그런 그 목사님 강의를 통해 기름 부음 받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제 인터넷에 떠 있는 재정 강의 시리즈를 들으면
여러분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정의 기름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제가 많은 성교사님 나는 못하는 것들을 내가 그분들을 사드리고 끊임없이 내가 기분이 좋아. 내가 그분들이 오피스텔에서 애들 셋하고 좁게 그 큰 1m92짜리가 오피스텔 다면 다리 꼬부려야 될 것 같아. 그런 데서 잠을 잔다고 하는데 마음이 아팠는데 내가 전화 한 통화로 그렇게 편안한 좋은 집으로 들어가니까 나한테 그 감사를 표현하는데 내가 내가 감사를 받을 일이 뭐 있겠어요. 근데 내가 브릿지를 했다는 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재정을 기름부음 받아가지고 정말로 마지막 때 하나님 일하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번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대로 쌓여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힘차게 찬양합시다. 박수 힘차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치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오 주께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여라. 박수로 영광 그러리거니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반드시 앞에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반드시란 이름으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망하는 것 같으나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의 실상은 부유한다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지면 안 돼. 자존감이 낮아지면 여러분 그 낮아진 자존감 속에 마귀가 나를 짓밟으려고 그래. 그래서 항상 나는 왕이다 그래야 돼. 다시 나는 왕이다. 나는 메시아의 나라에 왕이다. 내가 오늘 장례식에 가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6절을 봤어요. 에? 이제 더 이상 해가 필요 없다. 더 이상 저주는 없다. 에? 예수님이 해가 돼 빛이 되시기 때문이다. 거기는 수정 강가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맺는 과실이 있고 에? 그러면서 여러분 왜 끝장을 보려고 한 줄 아느냐 이런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 아마들은 끝장.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장 아닙니까? 우리는 끝장을 보고 끝장을 향해서 가는 거야. 내가 이 옆에 내 끝장을 봐야지.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 그래 이 옆에 내고 같이 22장 봐. 같이 청축하자고 그래. 그렇게 험하게 쓰는 얘기가 아니야. 끝장 보자는 얘기는 끝장을 보고 우리가 영원한 저주가 없고 아픔이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꿈이 되고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희는 그날에서 영원히 왕이 될 것이다. 왕으로 탈 거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 보지 nothing? 괜찮아 괜찮아. 당신 나 안 알아도 괜찮고 괜찮아. 나는 메시아의 나라 영원한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왕으로 탈 거니까. 박수로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축복된 약속입니까? 영원히 왕으로 타는 겁니다. 5년짜리가 아닙니다. 10년짜리 재선 왕이 아니에요. 대통령도 아닙니다. 메시아의 나라에 영원히 왕으로 타는 그 영광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놓지 않습니다. 입마른 자를 해야지 마다. 입마른 자 내가 인친 자를 천사들아 동서남북에 보내서 그들을 불러오라. 건져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깨닫는 사람 박수로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언제 나팔이 불릴지 몰라. 언제 나팔이 불릴지 모른다. 나팔이 불 때 우리는 눈썹이 휘날리도록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홍정아 권사님 벼르고 벼르다고 오늘 오셨네. 우리 유튜브에 여기 그 각 지역마다 지부장이 있는데 여기는 인천 지부장 여기 부천이지? 부천 지부장 여기 인천 지부장 따로 있고 그 옆에 권사님 인천 지부장 우리는 막 지부장들이 가끔씩 와줘서 내가 좀 힘이 나. 유튜브 운동을 해 이분들은
유튜브로 계속 댓글 달고 계속 복사해서 날려. 그치? 그래서 아들이 이번에 카페를 하나 했는데 열심히 벌어서 아프리카 후원한다고. 근데 아직 돈이 안 오더만. 열심히 후원하라고 그래. 기도해 준다고.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뭐 예, 전국에서 예, 예, 이렇게 박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응원해 주는 분들이 또 가끔씩 와 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뭐 그러다가 또 이사 올 줄로 믿고. 예. 이번 주는 뭐 전라도 광주에서 부부가 온대. 새벽 차를 몰고 그래서 그냥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우리가 업로드 시킬 테니까 그냥 들으시라. 아닙니다. 가서 부동산을 봐야 됩니다. 이사를 오겠다 이거야. 부부 간에 예? 결정을 했다 이거야. 우리가 남은 생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예, 은혜 받고 살다가 죽는 것이 예, 좋을 것 같다 하고 그래서 오늘 온대. 하여튼 전국에서 제주도에서 왔잖아. 예. 우리 도망가면 안 돼. 제주도에서 왔으니까 전국에서 제주도에서 인터넷을 계속 텔레비전을 듣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여기 감정동으로 이사 오신다. 그치? 잘 예, 그래 감사해. 박수 한번 쳐드려. 반드시 예? 이것은 예? 이 천국의 가치, 영생의 가치, 내 영혼의 때에 대한 가치, 이 가치를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괜찮아! 예? 언젠간 우리 메시아의 나라의 왕이 될 거니까. 예. 그럼 5780년 유대력으로 아 그러면 6000년 되려고 하면 얼마 안 나, 뭐 많이 남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문 납비들이 이렇게 합니다. 지금 유대력에서 200년이 300년이 이게 그 감춰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 말입니다. 예,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 역사에 200, 300년이 감춰졌다. 그 날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6천년과 천년 왕국 바로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난 안식하신 날 그리고 6일 동안의 예, 세상과 그리고 천년 왕국으로 이 스케줄 딱 짜져 있어요. 근데 마지막이 언제 나팔이 불리느냐? 그럼 이방교회가 올라가는 거죠. 예.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곧맞는 대속죄일. 예? 온 이스라엘이 예,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때가 7년 환란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지상재림 감람산. 그러니까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 이 스케줄에서 알고 기다리라고 해요. 나는 항상 내 입에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기다립니다. 내가 항상 내 입에서 샤워할 때도 주님은 아 기다림이란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알았어요.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 그것은 그냥 입에서 나온 거였구나. 내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진짜 신부처럼 기다려요. 주님 준비됐어요. 우리 성도들 지금 중기시키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예, 언제든 내가 주님 받을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늘 제가 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맞는 거룩한 신부는 오든지 말든지 이건 신부 아닙니다. 진짜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휴고 성도는 성령의 일을 맡고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면서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자가 휴고 성도예요. 믿는 사람은 아멘. 그런데 기다리는데 안 와. 잠들어 버렸어. 다 버려. 오기는 버려와. 에이씨. 예, 내가 대니 믿었나 봐. 이러면서 열심히 돈이나 벌자.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 많아. 그리고 교회가 온통 배도가 되고 있죠.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또 에? 이런 그 에? 종교다운지 혼합주의로 이세벨의 영과 이 음란한 바벨령의 음료에 이것이 혼합돼가지고 이게 뭐가 진리인지 뭐가 가짜 이게 완전히 이런 교회가 배도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구별되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로리그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 구별되자 그 말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을 받아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온전히 진리로 그 진리 안에서 내가 행한다는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고백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 받고 내가 확신 속에 터져 나오는 거죠. 구원의 확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확신, 내가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들림받는 확신,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오시면 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 사람 손 들어봐. 소라야, 너 어떻게 내 머리를 줬으면 어떡하냐? 은진이냐?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확신을 가져. 그러면 확신은
제가 내적 증거라고 그랬죠. 성령 받으면 내가 하늘이 두 쪽이 쪼개도 주님 오시면 나는 구원 받는다. 이게 확신이야. 이 확신이 없으면 마귀가 내 믿음을 흔들어 버려. 그래서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신령한 은사를 불리듯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이 그날이 돼야 됩니다. 네. 오늘이 그날이